먼저 그림 확인을 먼저 하자고 했죠. 첫 번째 그림, 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 지금 여기 등, 전등이 있어요. 불이죠. 여기도 등이 있어요. 여기도 등이 있어요. 보통 불이라고 안 하고 등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불빛, 불, 등 같은 말입니다. 여기도 등. 그러면 뭔가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거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듣기를 하면 탁 고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듣기는 정말 집중해서 들어야 해요. 한 번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시험 볼 때도 여러분이 집중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들어볼까요? 1번.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네, 잘 들으셨죠? 무슨 단어가 나왔나요? 불이 나가다. 불이 나가다라는 건 불이 밖으로 나가나요? 네, 불이 꺼졌다라는 거죠. 고장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전구를 바꾸면 되는 거죠. 보통 전구가 고장이 납니다. 그럼 전구를 새 것으로 바꿔 끼면 다시 불이 들어오죠. 그리고 불이 나가서 전구 좀 갈아주세요 했는데 남자가 어떻게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의자 좀 잡아주세요. 들었죠? 의자, 여기 의자 좀 잡아주세요 하니까 여자는 네, 그럴게요 했어요. 그럼 여자가 의자를 잡고 있는 그림이 나와야겠죠. 그럼 여기 보세요. 그렇죠? 3번이 바로 그림 의자를 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전구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전구를 바꾸기 위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런 상황에 여자보다 남자가 키가 크니까 남자에게 부탁을 하죠. 물론 남자가 키가 작으면 여자가 해야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 그림은 보세요. 스위치, 여기 스위치예요. 불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를 잡고 있고 불이 들어와 있어요. 이건 들어와 있다는 그런 그 그림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전구를 찾고 있는 그림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요, 의자를 잡고 있기는 해요. 근데 전구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구를 갈아 끼우기 위해서 남자는 올라가려고 하고 여자는 의자를 잡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의 대화가 가장 알맞지 않을까요? 그러면 들었던 걸 한번 확인을 해보죠.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전구 좀 갈아주세요. 여기서 갈다라는 말은 바꾸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꾸다. 이것은 또 비슷하게 여기서 쓸 수 있는 말이에요. 교환하다예요. 그렇죠? 우리 물건을 샀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바꿔주세요. 교환해주세요. 그거죠? 여기서도 같은 의미로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구를 갈다라는 새로운 동사가 나왔어요. 갈다는 전구를 바꾸다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를 좀 모르면 그림을 보면서 확인을 해봐도 좋겠죠? 자, 남자가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줄래요? 잡아줄래요? 잡아주실래요? 하고 요청하는 거죠. 그리고 잡아줄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럴게요. 그리고 여자가 또 그랬어요. 조심해서 하세요. 의자 올라가다가 꽉 넘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예, 너무 쉽죠? 다른 것들은 다 전구가 있기는 하지만 확실하게 관계가 있지 않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여자가 의자를 잡고 있는 그림 중에 네, 이것이 전구를 바꾸기 위해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자, 확실히 보세요. 불이 나가서 그러는데 여자가 전구 좀 바꿔주세요 하니까 그래요, 싫어요 하면 다른 데 가야죠. 그래요. 그럼 이 의자 좀 잡아주세요. 네, 그럴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아마 이 둘은 부부겠죠. 부부. 예. 부부인데, 예. 한국에서 보통 반말로도 하지만 이렇게 존댓말로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고를 수 있을 거예요. 그림의 차이만 금방 알아볼 수 있고 정확한 단어, 핵심 단어 그것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2번으로 한번 더 연습을 해볼게요.